네, 저희가 법안을 그 책자 뒤에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범부처 동물대체 시험법 센터 활성화 지원법이라고 우선은 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법안 이름에 보면은 아까 콕밤 발표도 있으셨지만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가 아니라 동물대체 시험법 센터라고 이름을 넣어서 법안을 만든 거를 좀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배경은 우선 국내 실험동물 현황을 보면은 이 자료는 매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계속 실험동물 사육량이 늘어나고 있죠. 2012년부터 해서 쭉 늘어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건 2017년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이제 308만 마리가 사용이 됐고 이거는 이제 5년 전과 비교해서는 70%가 좀 증가한 치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집을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사용된 308만 모든 그 동물들이 농림부에서만 지원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 결과는 실험 동물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내 주요 부처들이 거의 이제 포함이 되고 이 자리에서 오늘 토론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처 중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대체 시험 관련해서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사회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좀 이야기가 된다 하면은 이거는 다들 한 특정 부처에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저희도 대체 시험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외부 자료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특정 부처들 이렇게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항상 저희 보고 아 농림부와 이야기를 하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셔갖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와 반면에 또 대체 시험 관련해서는 연구와 검증 관리가 식약처에서 콕밤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인데 오늘 오후에 이종 장기 이식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농진청에서도 모두 후원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처들에서도 보면은 어떤 대처 시험들에 대한 그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2년간 동물 대체 시험으로 검색한 과제 결과인데 이거는 일부만 뽑아놓은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피부 쪽으로 관련해서 제가 모아봤는데요. 교육부에서도 바이오 센서 개발, 뭐 피부 자극성 관련된 바이오 칩 개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기술, 과기부에서도 인공 피부 모델, 산업부에서도 피부 모델, 식약처에서도 또 피부 자극성 시험 대체 시험법으로 이제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대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어떤 부처에서는 어떤 기술이 이용되고 어떤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전혀 소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서 동물 실험과 대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보면은 응답자의 85%가 본인의 세금으로 동물 실험이 아니라 대체 시험을 지원을 하는 데 쓰이도록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희 조사는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전국 전 지역에서 동물 대체 시험 쪽으로 본인의 세금이 쓰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답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까 했는데 88% 정도가 대체 시험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도 89%, 거의 그냥 90%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법안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사실 진행이 됐는데요. 트로이 이사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실험 동물의 복지 3R 관련된 개념은 1950년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동물 실험의 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한계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과학 연구를 이제 지원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동향을 보면은 동물 사용이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연구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그 정부에서나 연구기관에서나 점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그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부처와 산업계가 좀 같이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쌓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기 마지막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내 콕밤이 있듯이 유럽의 액밤인데 액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물 실험의 대안을 찾는 것은 동물 사용 대체, 물론 이런 생명 보호를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더 나은 건강과 환경 보호, 그리고 여기 강조가 돼 있죠. 혁신 지원과 산업계 경쟁력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법안으로 법안 제목에 들어가 있는 범부적 동물대체 시험법 센터는 지금 콕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검증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 R&D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신 그런 부처들과 함께 그런 기능을 좀 모아서 정보 교류라든가 소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예산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안은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했고 그동안 저희가 국내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출연년 시험기간 대학에 계신 박사님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사님들께서는 국내에서는 이게 힘들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법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PNR에서 복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금 동물대체 콕밤이 법률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약처 소속 기관 제에 대한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는 장의 그 하부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에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등 이렇게 여러 이 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이제 독성평가연구부 안에 그 업무 분장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에 직접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 근거라고 보면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조직도인데요. 식약처 안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하부 조직이 있고 그 하나로서 독성평가연구부가 있고 또 그 안에 특수독성과가 있는데 이 특수독성과의 주요 업무로서 이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연구라는 근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콕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과의 차이점을 좀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문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문헌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직접적인 법률적인 근거는 뭐냐면, 행정각부라던가 어떤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 정부 기관들이 있고, 그 외에 어떤 특수한 조직 혹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 독립성이 요구되는 어떤 조직들은 그 조직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콕방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여러 부의 업무 분장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력 재정적 기반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여기 콕밤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디서 이제 재정을 만들어낼 것이냐. 물론 식약처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직제상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타 부처와의 어떤 전략적인 소통이 어렵다. 사실 동물 대체 시험이 필요한 곳은 식약처만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앞에서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플러스 지금 세계적인 어떤 니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줄여야 된다. 이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똑같고 그러면 각 부처에서 다 연관이 있는 부처입니다.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특히 네, 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콕밤에서 과연 이런
다른 어떤 부처들과의 협력, 이 검증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된 기관 혹은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부처로서 포괄적인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기관들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을 보시면 사실 수범자는, 그러니까 이 법률로 어떤 그 역할이나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은 실험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가 정부에 어떤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부여한 것이 이제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토론 자료문 마지막에 보시면 법안을 저희가 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할해서 운영하는 권한을 콕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협의체가 함께 상의를 해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 검증을 위한 관련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하부 그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한 법률을 보면 그 어떤 동물 대체 시험법이 검증되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된 분야에 있어서는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어떤 강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체 시험을 정말 실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그런 강제 규정도 법안에 들어가면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시기상조다라는 일단 판단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어느 산업 분야까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시험법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지원해서 그게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동물실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아졌을 때 그때 함께 또 개정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번 법안 그 제안 안에서는 이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어놓은 법안은 정말 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강제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 안에서도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 그리고 논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 자리는 저희가 제안하는 안을 확정해서 소개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콕밤은 그러니까 현재 명칭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콕밤이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다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주된 기능은 이제 검증인데 그러면 지금 대체시험법의 일단 목표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모두 위임받는 콕밤의 기능을 현재 검증 기능으로 한정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상위기관을 만들고 그 아래 이제 검증센터를 둘 것이냐 사실 이렇게 되면 정부 조직 자체를 하나 신설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안에서 포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만약에 이 법에 따른다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그각 부처에서 논의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많이 와주셨는데, 토론자분들께서도 토론을 해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을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논의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들을 또 반영해서 또 수정안은 만들고 하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의되고 입법될 때까지 저희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